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개혁과 금융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했습니다. 이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고율의 관세 폭탄을 안기는 무역 보복에 나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제재 수위가 조절되지 않으면 WTO 제소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삭기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1만 대의 판매를 회복했고 현대건설기계도 전년 대비 105% 급증한 총 4,013대의 굴삭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48포인트 하락한 2,499.75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92포인트 상승한 834.91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 매도가 이어지면서 2,500선이 이탈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뒷받침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담도 꼼꼼하게 역시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는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도 하락을 하면서 좀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1월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렸지만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채롭게 아주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한 시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북한 변수는 이미 반영됐고 이젠 미국 지수를 주목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북한 면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력이 크게 많이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변수에 대해서는 선 반영됐다라는 그런 부분이시고 앞으로 미국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풀어볼게요. 자, 대표님 역시나 미국 지수가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1월 장세에 대해서 북한 변수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 변수는 이미 반영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 변수는 이제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본전이거나 아니면 뭔가 또 부여파함이 생기거나 또 북한에 또 돌발 행동이 생기면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체육회담 열렸죠. 또 뭐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 나온 걸 보면 어떻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야 봐야 본전이에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 변수에 따른 메리트는 사라졌다 볼 수 있겠고요. 이젠 미국 지수를 주목하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다시 보기로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미국이 한번 고점 찍고 내려올 거다. 그게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1월 중에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음 주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이번 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나 늦어도 1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한계치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9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연수로 보면 한 거의 한 9년 전인데 그 당시에 어땠었냐. 코스피하고 다우존스하고 비율이 7배가 안 됐어요. 7배가.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100이라 그러면 다우가 뭐, 이제 700이 안 된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금 2500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우가 얼마입니까? 25000이에요. 10배가 넘어요. 일단 단순 수치로만 비교해봐도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어떤 그런 분석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뭐 알려드리지 않으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이제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우리가 유념하자 설명드렸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야간 선물 어떻습니까? 미국의 야간 선물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오늘 밤에는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 빠지냐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수 등락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피에 대한 건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 시기가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시가총액 1위 종목의 트렌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지수 등락의 요소를 10개에서 15개 정도로 항상 세팅해놓는다. 그중에서 필요한 거 2개, 3개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지금은 요거, 다음은 또 이거, 뭐 이렇게 되겠죠.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2개예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달랑 2개입니다. 자, 2개인데 다우존스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25000선을 이탈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한번 25000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혼조세 구간인데 오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개인반 매수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매도를 했어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일 연속이에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 국외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지금 현재 남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관이 왜 9일 연속 매도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 그런 상태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지수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게 현재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스닥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1월이 이게 변수 구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변수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 두 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잘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하락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현재 이 빨간색 120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도 이탈하면 직전 저점을 깬다는 거죠. 완벽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물보다는 파생을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선물 단기 매도를 했습니다. 1월 8일 평균 260만 4천 원대 매도한 후 현재 홀딩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직선물 단기 추세 동시에 이제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기, 셀트리온은 단기도 되고 추세도 되고 해서 1월 9일이었죠. 어제였습니다. 31만 천 원대 매도 후에 홀딩하고 있는데요. 역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 전에 그럼 매도 안 했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도 매도했었고요. 적당히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매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고점 매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31만 천원대 대략 이 라인에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설명이 필요하냐. 두 종목이 뭐죠?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주식선물 매도 사인 냈다.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황에 대해서 해석이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상당히 그 여러분께 호응을 해주셨던 평택천남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는데요. 1월은 딱 한 번 합니다. 1월 21일 일요일에 제가 온라인으로 생방송 진행하고요. 만약에 나는 온라인 생방송을 참여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시청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의는 이제 그 서울경제TV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제 7월부터 이제 매달 한 번씩 했는데 올해에도 이제 1, 2, 3월 정도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4월 이후에는 상황 봐서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한 번도 하고 결정할 겁니다. 근데 2018년 1월 첫 번째 온라인 아카데미고요. 과거보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을 좀 안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초보자들은 최대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뭐 10년 했다고 해도 사실 초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일단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교육 훈련이 된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함께 풀어봤습니다. 일단 미국 지수에 대해서 좀 향방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매매 내역은 각 시장의 시총 1위 종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종목 승만 도와드릴 때 기초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작용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올해 첫 아카데미 개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생방송으로는 1월 21일 일요일날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이 시간대에 또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또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서울경제TV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7-7451로 전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향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코스피 지수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와 삼성전자 하락으로 이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재하락이 유력합니다.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셀트리온과 제약업종 두 가지 때문에 상승으로 강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혼조세 구간입니다.
뭐 내일도 셀트리온이 또 뭐 어떤 이유가 되든 올라간다. 그럼 제약업종 올라가겠죠? 제약업종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코스닥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좀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미지수다 볼 수 있겠는데 코스피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시장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적어도 내일은 코스피는 한 90% 정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와 삼성전자 하락으로 약세 흐름 이어졌는데 제 하락에 대해서 좀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유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구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는 만큼 양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신세계 올라왔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성장 기대감의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이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오리온이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각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신세계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성장 기대감을 좀 받으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0.64%가 오른 31만 2,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님. 네, 주가 상승 이유 중에서 가장 상투적인 이유죠. 기대감. 네, 기대감입니다. 객관적으로 뭐가 딱 그 증명된 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제목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백화점과 면세점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사실은 그럼 그전에는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신세계 쪽은 사실은 항상 기대감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소외받다가 나름대로 저쪽에 베팅하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간이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보유자는 반드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수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어느 정도만 유지된다 그래도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이유가 되든 지수가 한 번이라도 트렌드가 좀 급락 트렌드가 나와버리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잡으셨든 지금 가격보다 더 높든 낮든 반드시 매도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최근 고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신세계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반드시 현재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오리온이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일단 오늘의 오리온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온은요, 1.88%가 빠진 10만 4,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 최고가 12만 9,500원을 기록한 이후 흘러내리는 추세입니다. 네, 대표님.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저평가예요.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저평가입니다. 신세계가 적정 주가 73만 원입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리온은 지금 적정주가 52,000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세계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제 이쯤에서는 매도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고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잠깐 차트 보셨습니다. 저는 오리온에 대해서 이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11만원대일 때도 이 정도면 이제 매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더 갔습니다. 더 갔지만 결국 내려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최고점 매도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약간 더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내려오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매도하던 가격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오리온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던 신세계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52,700원입니다.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도와드렸고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그리고 미보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신세계와 오리온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초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또 오랜만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올라오면서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종목 안에 편입이 됐지만 지수는 하락했지만 이 종목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13%가 넘게 올라가면서 186,500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OCI 최근에 탄력성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 종목도 결국 신세계랑 이유가 똑같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평가돼 있고요. 그동안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사실 전기전자 추격 매수하기 곤란한 펀드들이 이쪽에서 베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장은 순환매가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이제 매도하시고요.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면 2011년이었어요. 65만 원까지 갔어요. 65만 원. 그랬다가 2016년 1월에 6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1이죠?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6년, 17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연말부터 해서 급등을 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았지만 봉춘생이 85,000원에도 이걸 추천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매수하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뭐 큰 불만은 없어요. 여기서 더 간다고 한들 욕심내지 마시고 이쯤에서는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OCI는 이전에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관심 종목,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현재 구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자는 매도 후 확실한 가격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알아볼게요.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올라왔죠. 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SK하이닉스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자,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5.20% 빠진 72,9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아,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80,000원대 무너진 이후에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하락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좋은 기업인가요? 나쁜 기업인가요? 우량한 회사 맞아요. 자, 올해 반도체 전망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량 기업이고 올해도 반도체 좋은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바로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 메커니즘이 일단 지수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코스피는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가격이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는 보유자 반등시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다양한 정보 내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황 분석과 다양한 종목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번 시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어제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입니다. 끝자리 075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존경합니다. 디오를 매수가 35,7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접수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의 디오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35,5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35,550원이고 매수가 35,700원 거의 매수가 근처이신 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답변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 이 종목 상담을 자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두 명 정도 선정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를 아무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TV 스텝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자주 해주시면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고 교육도 부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 보세요. 지금은 어차피 혼조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정도 매도해달라 설명드리는데요. 뭐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솔직히 고평가 되는데 그건 무시해도 되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현재는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구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달째입니까? 거의 한 8개월, 9개월 동안 혼조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기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게 급등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 낭비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혼조세를 끝내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이때 매수해도 되고요. 반대로 흘러내려서 저점에서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예측 매수하던가. 무슨 얘기냐? 위쪽 라인은 이게 뭐죠? 전형적으로 이거는 확인 매수입니다. 아래쪽 라인은 예측 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은 현실적으로 단기 매매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디오에 대해서는요,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종가가 매수가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아래로 방향 잘 잡으셔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대표님이 또 저희 상담 중에 깜짝 이벤트를 해주셨죠. 저희 쪽에 상담 접수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인가요? 네, 추첨을 통해서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허용권을 좀 주신다고 하니까요. 문자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607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조화제약을요. 매수가 5,000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주 최근에 많이 상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화제약은 오늘 5,0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오늘은 1.72%가 상승을 하면서 좀 매수가보다는 소폭의 수익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조화제약이 어떤 종목인지 압니다. 뭐 1, 2년밖에 안 된 분들은 조화제약이 뭐야, 뭐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약바이오들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별로 가는 게 없거든요.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좀 억울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5,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달라. 먼저 전략을 짜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5,000원에 매수하신 거는 약간 늦었어요. 네, 왜 늦었냐? 설명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했든 여기서 했든 아니면 여기서 했든 너무 늦었죠. 앞으로 이렇게 너무 늦었다 싶을 땐 추격하지 마시고요. 밀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 다른 종목 잡으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정말 보여드릴 건 뭐냐? 바로 월봉입니다. 보세요. 월봉을 보시면요. 조화제약 같은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구간, 1년이 채 안 되는 구간에 약 4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화제약이 그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빅3였어요.
3대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지금은 약간 좀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조화제약은 뭐 당장은 가기 힘들다고 보더라도 아마도 이번에 이제 제약바위가 조정받고 언젠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를 좀 손절 가격으로 잡아보시고 매도 후 가격이 좀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58님 보내신 문자고요. 평수님, 보락 매수가 12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보락에 대한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 2.17%가 상승한 1175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오늘 2% 넘게 올라왔지만 매수가가 1200원이다 보니까요. 손실 구간이 있으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반드시 저점 재면서 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매도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저점 재면서 하자. 무슨 얘기냐? 반드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사어죠. 수식어잖아요.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매수를. 다만 저점에서. 무슨 얘기냐? 계속 노려보다가 언젠가 한번 들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 타이밍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이분은 매수가 좀 늦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매수했는지 여기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당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디가 저점인지는 좀 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째려보세요. 왜 그러냐. 보락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형적인 세력주였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이래서 제가 경험이 길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가 30년째 직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땠었냐면 저도 그때 쇼크 받았어요. 96년도였습니다. 벌써 22년 전이죠. 이때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 네,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해서 또 한번 이렇게 급등해지고요. 계속 이랬어요. 그러다가 잊었다 싶으니까 2009년도에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자연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개인 세력들이 좀 들어와서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길쭉길쭉하게 한 번씩 터졌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어차피 뭐 이 종목은 사실 우량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정 주가도 현재 1200원이니까 현재가랑 똑같아요. 그런데 심하게 좀 밀렸다 싶거나 소외됐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짝 들어갔다가 손절가만 정해놓고 한번 그냥 묻어놔도 괜찮은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매수에 대한 그 대응 방법은요, 좀 적당한 그 가격대에서 좀 정리를 원하셨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반드시 저점 재매수를 좀 노려보자. 차트를 좀 째려서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626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수가 59,700원의 비중 3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적인 흐름은 6.85%나 오르면서 62,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59,000원, 지금 5만원대 후반대 매수를 하셨는데 62,400원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평택초등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5,3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고평가됐던 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매수는 아주 잘하셨어요. 환영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왜냐? 이 종목을 분명히 여기서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급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동그라미 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잘한 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한 건 확인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인 매수에서 들어간 종목은 손절가 10%가 정석이고요. 예측 매매에서 들어간 종목은 손절가 5%가 정석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자주 안 하느냐? 잘 안 지켜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그렇게 해야만 약착같이 저점 매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제가 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는 개인 투자자의 그 네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 100%다. 네 번째, 1년 중 12개월 내내 돈 벌겠다고 달려든다.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축하드리겠고요.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 라인에서 좀 잡아주셨고요. 수익은 1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수익 청산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47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스타를 매수가 22,100원의 비중 30%입니다. 중기 투자를 생각 중인데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아스타는요, 0.2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23,8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22,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전에 1월 4일에 최고가가 25,500원까지 갔었습니다. 중기 투자 원하신다고 했는데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5,9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가 대략 한 4배 정도 고평가죠. 절대 고평가 종목이고요. 즉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과정상 단기로 보나 중기로 보나 비합리적 매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속된 말로 추격 매수 따라잡은 거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한 거는 단기로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위험한 추격 매수를 한 거거든요. 중기로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뭐 했다가 이렇게까지 횡보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대를 한번 보시라고요. 가격대가 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8,000원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중기 매수한다. 그리고 고평가란 얘기예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상투세 추세형 종목은 눌린 목대 따라잡으라고요. 그때 눌린 목대. 그게 아니면 다른 종목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적정 주가로 보나 차트로 보나 중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로도 약간 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운이 좋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된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께서는 이번 매매는 어쨌든 과정상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석대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무디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조언 말씀을 도와주셨고, 현재 즉시 매도 후에 과정상 단기 중장기적인 부분도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전부 매도에 대한 의견 이후 다시 한번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41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프로스 테믹스를 매수가 8,760원에 비중 8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프로스 테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2.46%가 빠졌습니다. 8,340원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자, 오늘장은 거의 2.46%가 좀 빠졌습니다. 일단 비중도 80%.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정 주가가 2,4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세요. 자, 이분은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한 지 얼마 안 된 분일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지 오래됐다 그러면 절대로 저 가격에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화면 보셨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했는지 매수를, 여기서 했는지 혹은 여기서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잘못됐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한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물론 평택 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한 지점과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최초로 주장 안 했습니다. 저는 추세를 판단할 때 61선하고 120선을 갖고 61선이 위면은 상승 추세, 아래면 하락 추세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미 이걸 6년 전에 텍스트로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는 모든 차트 이론은 100% 평택촌놈의 창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진짜 100% 저 혼자서 생각해서 다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승추세형의 종목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61선이 빨간색 그립선을 돌파했던 구간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때 상승세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종목들은 뜨림없이 제가 얘기했죠.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그러면 21선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지금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방송을 제대로 보신 분이 아니에요. 최근에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방송 많이 보시겠고요. 제가 어쨌든 올해 안에, 뭐 늦어도 올해 안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이 서울경제TV에서 현재 그 평택촌님의 정식 투자했던 내용 중에서 이걸 잘 제가 이렇게 텍스트화 시켜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제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어요. 제가 올해 주식 전문가를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19년째. 인터넷 방송과 방송 출연이 18년째예요. 제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는 나이 60 넘어서 주식 전문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길어봐야 5년입니다. 길어봐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남은 이 활동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고하시고 잘 배우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제가 꼭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0421님 보내신 문자고요. 대한해운을 매수가 34,200원의 비중 3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한해운에 대해서 오늘 종가는요, 10%가 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27,650원에 마감됐습니다. 자, 대한해운 최저점 작년 12월 22일 최저가 21,250원 기록한 이후 오늘까지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 아니 그런데 워낙 매수가가 3만 원대 중반이라서 손실 폭이 꽤 크시죠, 대표님?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를 하시고요. 저점 이탈 시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43,900원짜리고요. 이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손절 개념이 없어요. 여기까지 홀딩했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홀딩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등하면은 더 기다리시고요. 만약에 저점을 깨면 추가 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또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다가요. 현재 구분에서 좀 저점 이탈 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8336님 보내신 문자고요. 웅진에너지를 매수가 8,900원의 비중 3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웅진에너지 오늘은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오늘은 1.93%가 상승한 8,46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9,000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8,900원인데 현재 구간이 8,460원. 손절 처리를 좀 해야 될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한 다음에 다시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웅진에너지에 대한 부분은요, 손절 여부 궁금하셨는데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가격적인 부분 살펴보시고 재매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끝자리 2895님 보내신 문자고요. 에스텍파마를 매수가 2만원의 비중 5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스텍 파마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은요, 3.15%가 상승한 13,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만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은 아니신 것 같고 좀 크게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 2016년으로 좀 거슬러 가야 할까요, 대표님?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시간이 걸려도 본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이런 류의 그 상담하면 많이 구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이제 마음 편안하게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차피 상처받은 분들 제가 여기서 뭐 다그친다고 해서 뭐 크게 바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전달하는 각종 교육 내용은 또 참고하실 거니까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토막 날 때까지 홀딩했어요. 그리고 현재 1년 6개월입니다. 못 던져요. 억울해서 못 던지죠. 손절도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될 때 던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분은 홀드하시는 게 낫겠고요.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쁜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면 번전은 오니까 좀 기다려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텍파마 지금 제약 바이오주죠. 이 전문 제조업체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 오랜 기간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에 비해서 또 대표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본전에 대한 가능성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3240님 보내신 문자고요. 시트리를 매수가 6,620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트리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약과학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6,350원 마감이 됐네요. 지금 6,620원대니까 지금 소폭이 손실의 구간이시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뭐 그렇게 특징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드리면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뾰족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현재 구간에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오늘 상담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끝자리 3796님 보내신 문자고요. 대웅이 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매수가 17,800원의 비중 40%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 진단 탄탄하게 도와드립니다. 자, 대웅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3.54%가 오늘도 올라갔고요. 2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전에 고가, 그리고 다시 좀 눌렸을 때 그 17,800원대인 것 같은데,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약간 추정 매수를 하셨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근데, 워낙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형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고요. 없는 분들은 계속 노려보다가, 지수가 한번 상당히 안 좋을 때, 이럴 때 저한테 질문 주세요. 대응을 지금 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상황 보고 매수하세요. 그러면 그때 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대응도 그렇고 대응제약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정리하되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세팅해놓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은 여러분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좀 구분하셔서 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수익권이신데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덧붙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시 한번 종목 잘 구분하셔서 앞으로 관심 종목으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09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조님, 코엘 패션을 매수가 5,780원에 비중 5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손실 구간에서 매수가에 대한 부분 회복 여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8% 가까이 올라오면서 5,18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5,000원대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대표님? 본전 매도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20% 반드시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과정이 안 좋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해놓고 밀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까지 올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왜 사서 고생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더라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겠죠? 건강을 해쳐요. 제가 얘기하는 정석 투자가 뭔지 아세요? 위험 관리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돈 벌게 하는 거예요. 돈을 똑같이 벌어도 스트레스 받고 돈 벌면 건강 잃어버려요. 그러면 돈 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석 투자라는 겁니다. 평택촌놈한테 주식을 배우면 최소한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쉽게 실패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실패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 잘 보시면서 이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도 본점 매도 후 재매 수도는 마이너스 20%에서 반드시 손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다음 문자 0341님 보내신 문자고요. 한국전자금융을 매수가 13,540원에 비중 20%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은 오늘 13,150원 마감이 됐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너무 추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격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에서 매도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늘림목 매수하자, 저점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천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정웅 대표님의 방송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장중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스마트폰 보기와 녹화 보기 기능도 추가가 됐다는 점 그리고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